큐 쌓고 가야 되는데. 소환사의 에이, 지금 쌓자. 천천히 쌓아야지. 공허충 소환. 말자 같은 경우 이제 패시브가 공허충 소환하는 건데 큐를 쌓아놓고 쓰면은 이게 좀 강력하죠. 일단 세 개, 두 개만 해놔야지. 마나 많이 쓴다. 집에서 원래 좀 해놓고 가야 되는데. 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아하하. 어? 집 갔다 와야지. 에이 설마 막진 않겠지? 그래. 소환 준비됐죠? 다음 스킬 쓰면은 이제 공허충이 뿅 하고 나와가지고 같이 때려줘요. 예전에 공허충 개멍청했는데 좀 인공지능 상향되고 부시 숨으면 같이 숨고 그래요. 이제 이 대상을 최대한 때리려 하고 좀 똑똑해졌죠?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말자 같은 경우 스킬 구성이 되게 특이해요. 막 도트 데미지를 줄 수 있는 E랑 R, W도 도트 데미지죠. 근데 이게 맞으면은 졸라게 아픈 거라. 영원하지. 다 받고 있으면은 줄줄줄 녹습니다. W 같은 경우도 퍼센트로 깎기 때문에. 아, 마들 이거 바로 못 가네. 괜찮게 안 찍었나? 큐 찍었네. 와, 큐 데미지 봐라.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아, 공허충 든든하다. 공속파. 아, CS 방해됨. 이거죠. 이제 CS를 대신 먹어주는 스킬. 물론 이 도트 때문에 NA에서 CS 못 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심히 쳐야 돼요. 걔들 라인 스왑이네. 기다려봐. 있네. 레드 그냥 드시지. 라인샷이야. 보통 솔랭 같은 경우 라인샷을 거는 쪽이 항상 지더라고. 약간 무서운데? 오케이 걸었다. 피 많이 깎이죠 저거 한방에. 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일단 포션 하나 빨고 드라가스의 배치기 플러스 뭐 이러저런 콤보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합시다. 최대한 좋았어. 나이스 공허충. 도와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 CS 하나 정도는 먹겠지? 아, 자비 같군. 와, 얘 술통이 예사 술통이 아닌데? 왜 이리 아프냐? 원래 이렇게 아픈 건가? 이게 마방이 없긴 하지만 굉장히 아프네요. 선반은 2 하면 돼요. 2로 이제 2로 몬스터 죽으면은 마나가 수급되고 이거 데미지도 좀 솔솔하기 때문에 Q 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만 2가 좋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케이. 갔다 오자. 황패 사와야지. 아니 안 갈래. 이 피로 가는 게 아깝다.
2로 저렇게 죽으면 마나가 생기죠. 아 근데 잘 아우 CS 먹기 힘들어. 아우 공허충이랑 이 도드 때문에 CS가 정말 먹기 힘들어요. 이 나중에는 이게 도움이 되는데 초반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좋아 이번에 빨리 밀고 최대한 빨리 밀고 이요. 아 하나도 못 먹었어 진심 대박이다. 아 왜 니가 받아가 그라가스님 그러시면 안되죠. 이 때문에 더 먹기 힘들어 진짜. 하늘고 더 밀어야겠다. 공허 정도 있겠다. 좋았지? 자, 정말 집 갈 거야, 이제. 성배 그리고 신발 그리고 핑하 하나 집에서 공허충도 소환 준비가 되었네. 집에 갈 때마다 그냥 버릇처럼 공허충 레디 해주면 돼요. 와 CS 제가 더 잘 먹었네. 그럼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피드 미드 나오죠 이 궁인데.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더블 킬. 와우 그만 취소. 탑이 좋아 역시. 두 명인데 가야지. 아맘 피들인데. 너가 너무 잘해. 왜 욕하지? 어 잉잉잉이라 썼는데. 작은 거에다가 2를 써주면은 전환돼서 공허충이 많다. 자 블루 있으면은 이제 블루에 이거만 일단 있으면은 대충 스킬 써두면은 정말 먹기 쉽거든요. 여기도 이제 Q 한번 쓰고 짠 거 이 걸어놓고 가만 보고 있으면은 공허충이 몸빵하면서 다 잡아주죠. 한 번 더 쓰고 공허충 다시 리필해서 이제 불꽃 파밍이죠. 아까 못했던 거 지금 이제 다 땡겨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더블 한 번 쓰고 그러면 막 다 치면은 아래건 공허충이 먹어주겠지. 어디 가셨지? 점점 추면서 제거. 공원충 두 마리 가능해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쉬바나님 이런 쉬바나님 이거 드셈. 경고의 효과입니다. 그 와드를 지우지 마라. 방제 바꿔야겠네. 말자하. 어차피 지금 피드하는 거 보니까 쓸데도 없을 것 같아. 당분간 저건 알아서 죽고. 개같은 놈. 근데 그건 좀 아플거야. 아 그라우스님 못되시네. 못되셨네 아주. 이것도 먹고 공허충 탱킹하고. 아 정말 더티하기가 너무 편하단 말이야. 다른 애들은
주구통 탈동하면서 더티하는데 얘는 더티하면 오히려 좋아. 케이님 너무 빠르십니다. 오 나이스 대박하다 대박이다. 정아지롱 죽으셨고 공돌았다. 냠냠냠냠 맛이 있어. 좋아. 이런 개판 싸움이 말자한테 정말 좋죠. 공어충이 또 일도 잘하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케이님? 실언. 자 일단 집 가기 전에 돈 좀만 더 모읍시다. 이게 1700원. 이것까지 하면 신발 나오려나?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효! 리콜! 적을 처치했습니다. 와 완전 우리가 완전 바르고 있네 게임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아 실수로 써버렸다. 잘못 봤네 표시를. 공원충이 레디되면은 몸 주위에 그 보랏보랏한 거 있던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피들스틱 말하는 것 봐.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쪽팔리나? 지면 어떡하려고 저러다가. 일단 무한 더티 합시다. 이제 이것까지 나왔으면은 더 좋죠? 응당 CS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먹다 보면 전 공어충이 먹어줄 거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답니다. 비커부터 정리해야겠다. 이거 초반에만 CS 좀 더 잘 먹었어도 이거 지금 중당이었겠다. 아씨. 제압되었습니다. 어. 오케이. 더 빠는 거 봐. 웃기냐? 어디 보자. 공원중 도마리니까 잡을 거고 용은 알아서 지들이 먹을 거고 나는 이걸 먹읍시다. 참고로 EQ가 스마트 캐스티를 안 해놨을 때 터지는 범위를 보면 요렇게 해야거든. 얘가 있는 방향이랑 대칭이라 해야 되나 이걸? 그렇게 나가니까 또 좀 잘 생각하고 쓰면은 좋습니다. 일단 분당 CS는 힘들 것 같네. 라인이 오히려 빨리 포개져가지고 먹을 게 없네. 쟤들 같이 밀어줘야 되는데. 저는 나 아무리 게임 잘해도 저렇게 입 좀 안 털었으면 좋겠어. 잘하는 거랑 입도 안 털고 더 잘하면은 더 멋있잖아. 조용히. 저 뭐야 쪽팔리게. 뿌뿌뿌. 아 이제 Q 한 방이네. 대박이다. 뿌리 파밍. 시간 한번 줘둬볼까? 먹었나? 난 처음부터 너를 봤어. 안 되겠다.
우르부부르부. 아, 어디 맛있는 먹잇감 없나? 뭐 빨대 꼽으면은. 아이고, 이런! 걸려불었네. 대놓고 가야겠다.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 없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저를 처치. 와! 나미! 킬러 나미! 나미 봐라.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오, CS 탐난다. 일단 저걸 먹으러 가볼까? 여기부터 먼저 먹고. 3,000원이나 있어. 와, 이거 데키 뽑으면 진짜 죽겠다. 너한테 관심 없어. 내 관심은 CS지. 마관 리안들이 뭐 이거 아니야. 이럴 땐 데캡이 깡 데캡이 짱이지. 이 한 방 묻으면 막 원딜 반피 나가고. 어, 큰일 났다. 역전의 도화선 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다가 이제 큰일 난다고. 앙글레들이 크기 시작하면은 게임이 뒤집혀. 탑으로 좀 위험한데? 탑으로 가자. 천천히 해야 돼, 천천히. 지금 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래, 천천히 하나하나 딱딱 정리하가면서. 어, 이거 빼야 될 것 같은데? 들어갔을 때 이 아래 지옥 갈라 한 명. 아니, 팀 랭크 아닙니다. 솔로 랭크요. 피디 궁 준비한다. 이리와. 이거 밉시다. 왜 이리 안 따냐? 헐. 아머가 110이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저게 업체계를 파괴. 케이틀린이 약한 거구나. 아머 이전에. 케이틀린이 9레벨밖에 안 돼. 저게 업체계를 파괴. 하긴 망했었지? 생각해보니까. 일단은. 블루는 뭐 누가 알아서 먹을 거고, 레블로 먹으러 갑시다. 아니, 불사 정도는 있어야지 좀 아프지. 그 전엔 간지간지해요. 먹었나? 먹은 건가? 안 먹은 것 같은데? 왜 저거 안 먹지? 내가 먹어야지. 오, 바텀 CS 꿀이다. 주문 스펠 가면 궁습대 피차나요?
아마도 차겠죠? 근데 큰 의미 없어요. 주문을 펼 템을 이런 애들은 가는 거 아니에요. 승리. 가봤자 큰 효율을 큰 효율을 못 보죠. 가봤자. 좋았어. 딜그리프나 볼까? 캐틀이 잘했네. 나보다.